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글램핑크. 아유, 멋져라. 어머, 세상에. 글램핑크가 2두, 3두, 4두. 아이고, 좋아라. 아니, 4두는 아니고, 평균 2두. 예, 2두. 물론 나는 군생이 싫다. 얼굴 하나. 아유, 무슨 소리야. 나는 군생이 좋다. 얼굴 두 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글램핑크 가격 12,000원. 여기는, 예, 제가 한 바퀴 살짝 돌을게요. 어우. 지하철 9호선 타고 개화역에 내려서 개화 화훼단지 비동에 오시면 가시와 다육이 마을. 아이고 좋아라.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러블리 로즈가 그렇게 많이 판매됐는데 아직 있어요? 에이, 저희 뭐지? 컨테이너 한 박스씩. 자, 러블리 로즈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러블리 로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글램핑크.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얼굴이 하나짜리는 도톰하고 얼굴이 똑 바로 있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매니아님들이 나는 얼굴 하나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니야, 이왕이면 얼굴 두 개가 좋지. 그러면 얼굴 두 개는 살짝 작아요. 맞죠, 맞죠, 맞죠? 하나짜리보다 얼굴이 작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감수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두 개가 좋아, 세 개가 좋아, 혹은 하나가 좋아 하시면 되고, 글램핑크는 가격 12,000원. 사이즈요? 아유, 사이즈 10cm. 아유, 그 봐, 얼굴 하나짜리. 물론 얼굴 하나씩은 얼굴이 크지만 두개 했었을 때는 전체 사이즈는 비슷해요. 에이, 어머, 야, 난더 크네. 아유, 더큰거 달라고 그래요? 에이, 그럼요, 그럼요. 내가 눈으로 보고 고른 것처럼 선택해서, 아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셔요. 자, 글램핑크 1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어유, 마디바 특집 가까요? 어머, 세상에. 아유, 군생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혹시 구독자님들이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데, 얼굴 4개짜리를 40만원의 영상에 담은 적이 있어요. 아유, 세상에. 얘는 얼굴 3개예요? 하나, 둘, 3개. 돈이 얼마요? 많이, 아이, 8천원, 8천원. 종자포트에 들어있고, 종자포트에 들어있고, 얘는 가격이 8천원. 아유,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아유, 진짜. 얘는 이렇게 저면관수 하셔요. 마디바도 물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면관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요. 마디바 8,000원. 쫀, 쫀, 쫀. 이봐, 내가 얼굴 한 개짜리 얼굴이 크댔잖아요? 얼굴이 이봐, 이봐, 이봐. 얼굴이 하나짜리는 크고. 얼굴이 두개 혹은 세 개짜리는, 아이, 그래요. 지금 같이 먹고 살라고 얼굴이 조금 작지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먹고 사니까. 그죠? 그 대신 포트갈이를 하면 훅클것 같습니다. 자, 마디바 8,000원. 괜찮았어요? 자. 어우, 좋아요. 자, 마디바. 얘는 또, 얼굴이 더 많아요? 봤어? 아, 여기 딱 좋네. 얼굴 두 개짜리. 어우, 좋아요. 자, 얼굴 두 개짜리, 이렇게 세 개짜리,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디바는 입꼬지가 굉장히 잘 되는데, 입꼬지를 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적심해서 군생일 수도 있고, 입꼬지 저기,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 보면 알지만,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마디바 8,000원. 포트는, 예, 5.5 포트, 종자 포트이나, 어유, 넘쳐나, 넘쳐나, 넘쳐나. 자, 마디바 8,000원 갔습니다. 자, 어유, 훌륭합니다. 어유,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예요. 아, 지난 시간에 특집했었잖아요. 원종 마리아 실생. 다 나갔디야. 그러니까. 원종 마리아 실생 2만원. 괜찮죠? 자, 원종 마리아 실생이요? 아유, 나는 나 이런 스타일이 좋다. 고르면 되지 뭐. 자, 어우, 원종 마리아 실생. 어우, 좋아요? 자, 이렇게 가격 2만 원. 수량 여기만 있어요? 아유, 누가 그래? 아유, 참나.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온천지? 예, 온천지 여기? 온천지 여기? 여기 다. 에이, 그럼. 원종 마리아 실생 가격 2만 원 맞습니다. 어우, 좋아요. 어머, 야는 봉황 스타일? 아유, 누가 봉황이야?
어휴, 자. 그 다음에, 아까 러블리 로즈 가죠? 아, 지난 시간에 많이 판매가 됐지만, 한번더 제가 소개합니다. 좀, 정신사 나왔나요? 아니지. 두라고 써 있잖아요. 한 포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두잖아요. 그러면 4,000원. 이 두, 4,000원. 맞죠? 이 두, 4,000원. 그 다음에 또, 야는, 잠시만요. 야는 3두, 6,000원. 두수로 말한 거예요. 자, 1두는 2,000원, 10두는 2만 원이나 5개를 더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이렇게 3두짜리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5두지요? 5두지요? 배송을 가는 얘기를. 자, 3두 갔지요? 그 다음에 얘, 2두. 이렇게가 10두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2만 원이라는 거고. 얼굴을 로제트. 자, 이렇게. 2cm 정도 되지요? 그럼, 아, 지난번에, 그리고 1두에 얼마 꼴이에요? 1333원, 1330원 꼴?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아우, 20개 3만 원, 산두만, 에이, 자, 크기 비교 갑니다. 자, 이렇게 크기 비교 갑니다. 어느, 이게 그때, 20개 3만 원짜리. 거 봐요, 거 봐요. 20개 3만 원짜리. 여기는, 얘 10, 네, 15두가 2만 원. 에이, 얼굴이 사이즈가 틀리구만. 사이즈 다릅니다. 사이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굴 두수를 세서, 자, 이렇게 5두, 이렇게 해서 5두, 이렇게 하면 10두의 가격은 2만 원. 10두의 가격은 2만 원. 이렇게. 10두의 가격은 2만 원. 한 두는, 1두는 1330원 꼴로, 예, 여기는, 지하철 9호선, 개화역 종점에서 내리면, 예, 개화, 여기가 차량기지예요. 차량, 전철 종점. 전철 종점에 오시면 되시고, 그리고, 예, 맞아요. 그리고 1번, 2번 출구 나오면 만납니다. 그리고 개화 화훼단지 B동으로 오시면 되고. 자, 아까 이거. 아유, 세상에. 아유, 좋아요. 헬리아 6만 원 끝내줍니다. 짠짠짠짠짠. 자, 얼굴이 하나짜리는 쪼꼬미 자구가 있습니다. 자, 얼굴 2두짜리는 쪼꼬미 자구는, 예, 아유, 왕따시 큰 애들이 두 명이요? 아유, 그건 또 웃기네. 아유, 얼굴 왕따시 큰 로제 둘은, 하나보다는 작지만, 하나짜리는 요런 아이들, 요런 아가들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 갈게요. 자, 1두짜리 갑니다. 자, 이렇게, 예, 약 16, 7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두는 합이 19 정도, 합이 19 정도. 두 개를 합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많아요? 아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니까. 잠시만요. 이렇게만, 어우, 일부추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부추라 했습니다. 포트채 배송하냐고, 그거는 한번더 여쭤보세요. 구매하시는 구독자님이. 왜냐면 이렇게 큰 거는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채 배송한다, 뽑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한번더 사장님, 나는 이왕이면 포트채 주는 게 좋은데, 너무 큰 거라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헬리아 가격 얼마예요? 예, 헬리아 가격이요? 6만 원. 아유, 세상에. 금기 보여요? 금기 있잖아요. 딱 걸렸어. 금. 아유, 세상에. 금딱 걸렸어요. 자. 금딱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우, 다 봤죠? 더 봐요? 어우, 자, 이렇게. 어우, 세상에. 어우, 아유, 저기, 그래도 구독자님들, 남자 구독자님 매장에서 만나면 자고 뿡? 에이, 재밌자고 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사랑과 영혼. 얼굴 하나짜리 2만 원. 아니, 다 똑같아요. 얼굴 하나짜리나, 얼굴 2두짜리나 다 똑같습니다. 자, 사랑과 영혼. 자, 이도 2만 원, 얘도 2만 원. 립스틱이요? 6,000원. 오, 좋아요. 끝내줘요. 깡깡깡깡깡. 예, 끝내줍니다. 뿌리요? 아이, 내렸지. 뿌리 내렸지. 이봐, 내렸잖아요. 아이, 참나. 자, 그 다음에. 로지 립스. 예.
12,000원인데 이렇게 붉은 계열은 꼭 어때요? 저명관수 하세요. 아유,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아 우리가. 에휴, 키워봐요. 위에다 샤워기를 물 줘봐요. 3일 만에 여기가 까매집니다. 아유, 내가 한두 번 해보나. 자, 블루 와이번 2만원 멋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 세상에, 실크베일. 아우, 얘요? 뿌리요? 다 내렸습니다. 뿌리 내린 실크베일 군생이고, 너무나 멋진 아이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얘요? 어머, 세상에, 아이니. 응, 아이니. 응, 세상에, 이쁘다. 얘는 7.5 포트죠. 7.5 포트에 요 정도면, 응, 찼나요? 응, 아유, 괜찮죠? 예, 8,000원.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요, 요거. 아이고, 얘는 또 뭐시오, 그죠? 로즈베이. 예, 이뻐요. 10만원이요, 만원, 만원. 그, 우리가, 이 정도. 9.5 포트에요? 아이, 7.5 포트, 7.5 포트. 7.5 포트에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얘요. 원종해 보니, 예, 1930이라는 거는,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선별을 해서 최고로 원종 에보니답다 이런 아이들을 1930이라는 칭을 줍니다. 아유, 1930 원종 에보니 8,000원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SP 창금 금 예, 15,000원 예, 이 7.5 포트에 맞아요. 이 정도 7.5 포트에요. 금이요? 아유, 완전히 금. 완전히 금.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러블리 로즈요. 이렇게 농사집니다. 잎꽂이해서 최소한 잎꽂이하면 2개, 3개 정도 군생이 됩니다. 아유, 누가 농사 안 지요? 농사 다 짓지만 직접 짓는다는 뜻을 말해요. 아유, 다 농사 지어서 나와지만 직접 지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조이 툴루스 금 4,000원. 잠시만요. 얘요? 이렇게 갈까요? 얘는 5.5 포트예요. 조이 툴루스 금. 조이 툴루스 금. 따라 했어요? 조이 툴루스 금. 아유, 좋아라. 치매한 걸. 자, 노마드. 예, 노마드 18,000원. 에이, 그래도 싸요. 예전에는. 지금도 현재 아마 인터넷 가격으로 보시면 사이즈요. 얘가 7.5 포트인데 사이즈 한번 갈게요. 요 정도 사이즈 인터넷에 한 번만 보세요. 가격이요? 예, 끝내줍니다. 골드 스테이트 금 12,000원. 챌린저 스토리 10,000원. 맞죠? 독일 샴페인? 어머, 세상에, 독일 샴페인? 더티합니다. 8,000원. 예, 더티합니다. 그 다음에 예, 파랑새 6,000원. 예, 끝내주죠? 자, 파랑새 6,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가시오 적금 멋있어요? 어우, 그러게. 난 진짜 멋있는 줄 알아. 금이에요? 예, 금이에요. 가시오 적금 2만원. 금. 자, 마디바요? 마디바? 2만원짜리. 어휴, 2만원. 그러니까 예, 품종마다 틀리죠. 가격대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끝내줘요? 예. 괜찮았어요? 로얄 에보니 가격은 3만원. 예, 맞습니다. 마디바 14,000원. 2두짜리입니다. 아유, 오늘, 아까 그거, 특집에, 맞아, 오늘은 특집이라서 그거 사는 게 나아요? 아이, 취향이지. 자, 라우이 12,000원. 자, 라우이 12,000원 갔고요. 자, 여기서, 혹시, 오시는 분들은 차 가지고 오시면 주차장이 널널합니다. 주차 많이 할 수 있고 그 개화산역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개화 9호선 개화역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얼마 안 걸을만한 거리예요. 개화 화해단지 비동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이렇게 오늘 출하했던 아이들 오늘 특집 갔던 아이들을 영상에 구경했습니다.